많이 하는 이런 거는 복권을 산다면 과연 1등 당첨의 꿈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요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시선 집중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럼요. 그분들 좀 귀 잘 세우시고요. 일단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부터 알아보면요. 1부터 45 가운데 6개의 숫자를 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려 814만 5060개. 이 말인즉슨 복권 1등에 100% 당첨되기 위해서 814만 5060장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무려 81억 4506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1억이잖아요. 네. 그럼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복권은 몇 장이냐? 10만 장입니다. 10만 장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저는 1등 당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죠. 그럼 복권을 10만 장을 샀을 경우에 1등 당첨될 확률, 이건 다시 계산해봐야 되죠. 10만 장으로 1등 당첨된 확률은? 꽤 되겠지. 그래도 10만 장이면은 괜찮아. 그 안에 하나 걸려 있겠지. 1.227%. 안 사는 게 낫잖아요. 고작 1%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억 원을 써서 1%의 확률을 뚫고 만약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그러면 참고로 지난 1월 892회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였어요? 약 218억 원이었습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또 많이 달라져요. 200억은 다르죠. 네, 많이 달라져요. 1억 투자해서 218억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대를 조금 꺾어 놓을게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1등 당첨 나 혼자 되는 법 없죠? 올해 1월 892회 1등 당첨자는 17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1등 당첨금 218억 원을 17로 나눠요. 그래서 네. 1인당 약 12억 8천만 원씩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또 듣고 나니까 한번 1% 희망을 갖고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배 수익? 이거 굉장히 얇네요. 네, 저 좀 갈 때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확률도 확률이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일주일 안에 1억 원어치 복권을 사려면 하루에 약 14,285장씩 복권을 사야 됩니다. 매일매일. 또 경우의 수에 맞춰서 번호 중복 안 되게 복권 OMR 카드에 번호를 하나씩 수동으로 기입하려면요. 이건 뭐 짐 빠져서 못합니다. 못하고요. 1등 당첨되려다가 골병만 잔뜩 듭니다. 그러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렇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1인당 사는 액수가 10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본인의 시간인데. 맞아. 시간을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14,000장 그거 언제 쓰고 앉아있는데. 헝가리 북서부 주에르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라슬로. 그는 20여 년 전인 31살 무렵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거리로 쫓겨났는데요. 추운 날씨에 노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한쪽 발을 절단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그. 아이고야. 아,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매일같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문득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숙자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선택.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일자리도 구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도 다니며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 자립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집, 뭐 전기, 수도세에도 늘 미납되어 끊기기 일쑤였죠. 아유, 안타깝다. 저러다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기 너무 이제 힘든 생활을 이어가신 거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던 2013년 9월의 어느 날 기차를 기다리던 라슬로. 하... 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걸로 대체 뭘 살 수 있지? 가진 돈이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 그 돈으로 또 술 살까 봐. 그러기 쉽죠. 사실 중독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땠을까요? 수준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동전.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라슬로. 그리고 그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의 선택은 술도 빵도 아닌 복권. 그 선택의 결과는 Unbelievable. 뭔데요? 잭팟! 상금이 무려
31억 5천만 원으로요. 헝가리 사상 최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합니다. 아, 웬일이야. 이외 라슬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게 또 있어야죠. 자, 춥고 위험한 길 위에서 수많은 노숙자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헝가리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러라고 하늘이 보내준 돈이네요. 아, 저 선택이 더 멋지네요. 감동적이다, 진짜. 맞아요. 우연한 선택으로 극적인 기적을 이뤄낸 라슬로. 그의 선택이 절박한 누군가의 또 다른 기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